안녕하세요. 호맘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 집 근처 새소과 산책을 나섰어요. 새소깍은 천무암 지하에서 흐르는 물과 바닷물이 만나서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해요. 새소깍 산책길은 올레길 6코스예요. 새소리를 들으면서 걸으니 기분까지 너무 좋더라고요. 나룻배를 타고 있어요. 어떤 느낌일지 저도 오늘 나룻배를 체험해 보려고 해요. 태우를 타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저 아래서 보는 새소깍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곳에선 새소깍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너무 멋지죠? 이제 전통 나룻배를 타러 가볼까요? 산책코스에서 올라와 조금 걷다 보면 검은 모래 해변이 펼쳐져요. 검은 모래 해변은 효돈천을 따라 한라산의 현무암 조각골이 내려와서 형성되었다네요. 이제 전통 나룻배를 탈 수 있는 선착장에 도착했답니다. 짠! 드디어 전통 나룻배를 탔어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새소깍 감상을 해볼까요? 전통 나룻배는 혼자 탈 수 없어서 직원분께서 함께 타주셨어요. 용천수 30%, 바닷물 70%가 만나는 곳이래요. 돌의 검은 부분까지 물이 차오르는데요. 높을 때는 11m까지 차오른다고 하네요. 돌에 하얗게 붙어있는 것은 물껍질이랍니다. 남녀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듯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랑바위예요. 해주셨나요? 용천수가 흘러내리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골다공증 바위라고도 불린대요. 여기 바위에 숟가락 모양 보이시나요? 숟가락 바위라고 하네요. 아쉽지만 이제 돌아가기로 해요. 돌아가는 새소깍의 풍경은 어떤 느낌일까요?
나룻배를 타면서 쇠소각을 직접 느끼니 구름도원에 온 듯 힐링 그 자체였답니다. 여러분도 힐링 하셨나요?